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자동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력값들을 이 파이썬 코드로 제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웹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드라이버 크롬, 이게 크롬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크롬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파이어폭스를 사용한다면은 파이어폭스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103.0.5060, 5055 이렇게 버전들이 있는데, 이 버전 정보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도움말 쪽에 보면 크롬 정보라고 있어요. 이 크롬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이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정보에 최신 것들을 이제 최신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zip 파일 형태의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다운로드 받았던 zip 파일을 푸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크롬 드라이버.ex 파일이라고 하는 거, 윈도우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그 파이썬 코드 같은 공간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경로를 나중에 설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경로에다가 이것을 저장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하도록 할 건데, 우선은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뼈대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키를 사용하게 될 건데, 웹드라이버에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제 검색어, 그런 것들을 브라우저에 나왔을 때 이제 입력값에다가 넣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뼈대를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저희가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인스톨, 그 다음에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치를 해 주셔야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신 버전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웹크롤링을 할 때 저희가 뭐 리퀘스트 같은 거나 뷰티풀소프 같은 경우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왜 이제 셀레니엄을 사용하냐, 이 셀레니엄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웹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여주는 페이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싶다, 요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검색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색한 것을 뭐 HMM 주식 정보들을 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럼 요렇게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의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크롤링을 하겠다, 아니면은 캡처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증이나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한계들을 이 셀레니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는 브라우저 엔진을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 측면에서는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셀레니엄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뷰티풀 소프 앞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혼합해 가지고 사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다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셀레니엄 쪽에서 웹드라이버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요. 웹드라이브 형태로 이제 임포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키값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제 웹드라이버 크롬이라고 하는 것들로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페이지를 요 네이버.com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브라우저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크롬이 자동화된 텍스트 소프트웨어에서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문구가 나오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USB 관련된 그런 오류인 것이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열어가지고 하는 아이디 값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일부 오류인데 요거는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띄우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액션들을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네이버.com이라고 했을 때 이 검색 부분입니다. 이 검색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 검색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자동으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발자 도구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클래스의 아이디 값이나 그 다음에 네임 값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엘리먼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HTML 정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풋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폼 데이터, 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풋이라고 하는 입력값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액션을 들어가면은 다음 페이지로 요것을 아이디 그 네임 여기 넣었던 것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서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이라고 있고요, 아이디 값은 쿼리이고 네임은 쿼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예, 클래스 있죠. 예, 클래스가 input underbar text입니다. 아이디 값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페이지가 이게 검색에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이제 클래스가 input underbar text가 정확하게 이제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놓고요, 아니면 외워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우리가 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의 검색어잖아요. 그래서 뭐 서치, 예, 서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라고 명령어를 그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 그 다음에 여기다가 fin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클래스 네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셀렉터를 할 것이냐, 아이디가 뭐 링크 테스트, 여러 가지들을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엘리멘트 클래스 네임으로 나는 지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input text라고 하는 것들로 여기가 이름을 지정을 했죠. 확인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찾겠다,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래서 search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arch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내가 send key, 키를 보내야겠죠. 예, 그래서 키를 어떤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검색을 할 겁니다. 파이썬 코드요. 그 다음에 키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위쪽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죠. 예, 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것이고요. 키의 여러 가지 값들을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죠. 키는 이제 키보드의 모든 값들을 다 사용할 수 있죠. 예,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리턴 값들을 이제 보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send 키를 이용을 해서 입력값 여기죠. 예, 여기다가 저희가 파이썬을 보내겠다, 키값을, 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래서 컨트롤 F4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똑같이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라고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쪽에서 이제 제어를 한 겁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레니엄을 이용하면은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요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이제 사진으로, 예, 사진으로 스크린샵을 한다고 하죠. 예, 요것을 한번 또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샵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벌써 또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점 하면은 뭐 애드 쿠키하고 관련된 거, 크리덴셜과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러한 뭐 아이디 패스워드와 관련된 세션 정보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get 그다음에 언더바 스크린샷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PNG 파일, 그다음 그런 파일 형태 베이스 64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크린샷 PNG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것을 그냥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가 요것을 이제 바로 캡처를 해도 되지만은 시간을 조금 두도록 할게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타임을 좀, 왜 그냥 페이지가 상황에 따라서 입력을 했는데 화면이 나오고 난 뒤에 좀 캡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캡처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임점, 그 다음에 슬립이라고 두고 한 2초 정도? 2초 좀, 2초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초 정도 또 시간을 좀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꼭 요것을 모듈로 여러분들 불러오셔야 합니다. import time.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도록, 오픈하는 것은 요것은 뭐냐면 PNG 파일을 하나 이제 저희가 파일을 저장을 하겠다. 요 말입니다. 오픈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이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search result.png 파일을 내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wb라고 권한들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write입니다. 그래서 png 파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파일 형태로 내가 오픈을 하는데 쓰기 권한을 오픈을 해가지고 png 파일로 없으면은 요 파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딩이죠.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똑같이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넘어오겠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이 코딩 그 검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가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딱 끝났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실제 여기에서 저 같은 경로에 screen.result.pn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파이썬 이 브라우저의 화면이 캡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업무를 이제 자동화하는 것이죠. 사실 매번 이제 반복되는 업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자동화하고 싶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에서 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블로그를 작성한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는가,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고 싶다. 이걸 좀 자동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그다음 보안 프로젝트면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난 뒤에 요것들을 캡처를 다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는 이제 요것을 스크롤도 가능합니다. 이게 브라우저의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웬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크린샵을 자동으로 또 찍는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어 보시면은 이게 클릭 해야만이 다음 페이지를 또 이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